H.O.T. 콘서트에서 H.O.T.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이거 내 하셔가지고 경고장을 보냈어요. 결국 H.O.T. 콘서트는 H.O.T.라는 이름을 안 쓰고 상표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아, 갈 길은 멀었죠.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강다니엘 아시죠? 강다니엘이라는 상표는 등록이 될까요? 아, 내가 강다니엘이 아닌데 강다니엘이라는 상표를 상표권을 가져서 누군가가 강다니엘이 강다니엘을 못 쓰게 하는 거죠. 얼핏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강다니엘 분이 유명하지 않으면 누구든 선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강다니엘 분은 아주 유명하다고 보여져요. 네. 항상 저 아까부터도 계속 그게 시빗거리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강다니엘 아세요? 그럼 모르죠. 김세레나는 알아도 엄명한 기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되게 애매하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이제 저명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저는 저명합니까? 예를 들면 2%는? 저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진유라는 상표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동명이인 중에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죠? 아 그래요? 탤런트 이진우도 저는, 있고요. 전 모르는 39세에 100억 버신 분도 있고요. 모르세요? 아, 그러니까 봐요. 이 커뮤니티에서는 네. 셋 중에는 제가 제일 유명하지만 네. 정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강다니엘 군 정도면 저명성을 획득할 수 있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우상 씨가 강다니엘이라는 이름의 그 상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 강다니엘 군의 허락이 있으면 돼요. 동명이인 강다니엘이면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요자들은 다 강다니엘 하면 프로듀스의 강다니엘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강다니엘 상표 출연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일반 수요자는 아 그 프로듀서의 그 강다니엘이구나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오인운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저명한 타인이 있으면 본인이어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저명한 분에게 네, 사용할 때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강다니엘로 그 식당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제 이름이 강다니엘이니까 네. 네. 하고 싶어도 그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차별화된 표시를 하게 상표법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인운동에 네.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 이름 중에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인데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유명하시지만 돌아가시면 고인이 되시면 사실 누구든 선정할 수 있어요. 나폴레옹 제과점이 그래서 가능한 네, 거예요? 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분인데 돌아가시려고 하면 아버지 상표권을 제가 빨리 등록을 해놓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상표권을 가지셨으면 상속도 가능하고요. 아버님이 그거 어차피 유명한 분이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매우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BTS도 상표를 인류에서 45류까지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 누군가가 BTS 데뷔 초기에 B.T.S라는 걸 화장품으로 상표 등록 받아 놓으셨어요. 사실 네. BTS도 데뷔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유명해질 줄 몰랐겠죠. 그렇겠죠. 이런 예. 아이돌 이름들은요. H.O.T도 그렇고 티아라도 그렇고 분쟁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주 유명해질지 모른 상태에서 그냥 상표 출원 안 하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저명해지기 전에 이렇게 상표를 선점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B.T.S도 BTS 데뷔 초기에 누군가 상표 등록을 해놓으셨고 그것 때문에 BTS가 화장품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못 가져갔어요. 신청했는데 거절받은 거죠. 선행하는 선점하는 상표가 있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분이 뭔가 BTS와 연관져서 팔면 제품이 잘 팔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표를 약간 좀 변형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아. 그거는 또 이제 상표법에서 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됐기도 해요. 등록 상표를 정확하게 안 쓰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타인의 상표와 약간 오인운동을 일으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서 부정사용에 의한 이제 취소가 될 수 있고 현재 사실 BTS 측에서 그런 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분은 그런 BTS 상표권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은 건 정확하게 B.T.S 네? 그리고 그 밑에 BTS 한글까지 네. 병기를 해서 등록을 받았고 근데 원래 상표에서는 3년간 그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네. 취소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B.T.S를
등록받은 그분은 사용을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BTS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점을 빼버리셨죠. 점도 빼고 한글도 네. 뺐죠. 그게 이제 보면 가수 BTS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게끔 의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 BTS 소속사의 네. 대리인이 네. 실제로 그분의 상표 대상으로 취소 심판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하고 이제 진행 중이고요. 이거 관련된 게 뭐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HOT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런 날이에 어렵게 마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HOT는 그 최근에 이제 잭스키스가 뭉치면서 이슈가 되니까 HOT들도 계속 뭉쳐야 된다 계속 얘기가 많았다가 투토가에서 한번 뭉치고 난 다음에 콘서트를 열기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근데 이 HOT를 만드신 분이 그 김경욱 이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거의 SM 초기셨는데 아무튼 그분께서 상표권을 갖고 계신 거죠. H.5.T라는 상표권을 갖고 계세요. 예. 이분은 사실 지금 HOT랑은 완전 남담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 저쪽 HOT는 뭐 장우영님이 갖고 계신 소속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분은 이제 자기만의 또 소속사가 이름이 있고 이렇게 아이돌들 키우기들 하시는데 네. 이분이 그런 불사용을 면하려고 HOT 앨범을 냈어요. 내용을 보면 HOT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 소속사 가수들의 그 뭐 노래들을 싣고 앨범 이름 HOT로 내는 거예요. H.5.T라고? 네네. 저도 사실 요 사건을 접하고 나서 기사로 접한 다음에 제가 분석해가지고 막 블로그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HOT 팬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그 김경욱 그분도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약간 HOT 팬들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썼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된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니까 지금 훨씬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결국 이제 저희가 소송을 못한다니까. 저희는 권리가 죽고 살고 이런 건 다 하는데 권리 관련된 형사든 민사든 못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셨더라고요.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기사가 나긴 했는데 졌다는 소식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불사용을 면하려고 억지로 써야 되는 거군요. 억지로라도 한 번, 3년에 한 번만 쓴 거라도 입증을 하면 그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꽤 합리적이네요. 상표권이 그렇죠. 있다면 너는 네. 사용을 했을 건데 네. 안 갖고 안 쓰고 있으면 이건 사재기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 줘라. 특허는 꼭 실시를 하지 않아도 그냥 유지비만 내면 계속 아, 맞습니다. 돌아가는데 상표권은 꼭 써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침해를 했을 때요. 네. 특허를 침해할 수 있고 상표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상표는 본인이 사용 안 했으면요.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손해가 발생 안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 상표만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 안 한 너한테 어떻게 손해가 발생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특허의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안 해도 본인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에 대해서 뭐 실시료 상당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군가 침해했을 때. 볼펜 뒤에 지우개 단 거 내 특허면 누가 만들어서 팔면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도 돈 내놔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특허랑 상표 차이기도 하죠. 강다니엘 상표권이 있으면 어? 그럼 강다니엘 설렁탕은 어차피 강다니엘이 안 했잖아요. 저 집 강다니엘 어머니가 하시는 집인가 싶어서 가보는 혼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상표권 등록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다니엘이 그러면 이제 안 유명했을 거란 전제고 그래서 안 유명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등록을 줬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상표권은 본인이 사용을 안 하면 네. 누군가가 침해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아,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강다니엘 측이 상표권이 있고 네. 누군가 그냥 강다니엘 설렁탕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부정경쟁 상표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고 본인도 사용 안 했으니까 네. 근데 민사랑 형사가 있잖아요. 예.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아, 오인을 하게 만들었다면 형사사건에서는 그럼 원고가 소비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다니엘이 되는 겁니까? 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소비자라는 뜻이네요. 네네네. 아, 그렇죠. PLA 네네. 쪽이. 비친구죄여가지고 사실 그 상표권자가 아니더라도 야 저거 상표권 침해인데 하면 제가 그렇죠. 고소할 수 있고 내가 헷갈렸다 이거죠 소비자 네네. 입장에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청취자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가지고 그 예. 김경욱님이 결국은 하이파이브 티네이저라는 그 전체를 다시 또 출연을 하셨어요. 하이파이브 티네이저 그게 HOT를 네. 풀었은 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HOT만 상표를 갖고 계시다가 실제 HOT 콘서트에서 HOT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그 김
김 선생님이 네. 이거 내 상표 침해라고 하셔가지고 경고장을 보냈어요 저쪽에. 어. 결국 H.O.T 콘서트는 H.O.T라는 이름을 안 쓰고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김경욱 씨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를 출연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유명인이다. 아. 이게 결국은 H.O.T랑 동일인 거고 H.O.T는 아.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명인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출연실 예, 예. 기점으로 그러니까 H.O.T의 허락을 받아와라. 그런 상황으로 해서 거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 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H.O.T는 H.O.T 자체는 저명하지만 사실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까지 저명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죠. 논란이 있겠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싸워 다퉈 볼 만은 할 것 같고. 어쨌든 심사관도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판단 시점에 사실 H.O.T 기사들이 막 나오면 심사관이 와 이거 유명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뭐 H.O.T 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팬일 수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 재밌습니다.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